거북 충의의 횃불 육군 총장부대 1955년 부대 창설 이후 부대 본연의 임무인 향토 방위의 천명으로 물살 틈 없는 완벽한 해안 경계 태세를 구축 호국 충의의 고장을 수호하는 육군 총장부대 총장부대가 있는 한 적이 상륙할 땅은 한 뼘도 없다. 지난해 12월 17일 북한 반잠수정을 최초 발견 끝까지 추적 적침시킨 육군 총장부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 속의 군대로 재해 재난 극복 대민 지원 실시 대통령 부대 표창을 9차례나 수상한 전통의 총장 부대 30년 전 이곳 육군 총장 부대에서 빛나는 부대 전통을 이어왔던 예비역들이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아, 함성도 푸르릅니다. 계절이 푸른 5월. 여러분들에게 그 봄볕에 탄님은 뭐 못 알아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구릿빛 얼굴이 얼마나 멋집니까? 한 자리에 모신 이분들 바로 충장부대 예비역 여러분과 현역 여러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얼굴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네.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백일섭 씨만 빼고. 백일섭 씨는 1등병입니까? 2등병입니까? 예비역. 병장도 아니고. 이야. 2병이지요? 아니, 어떻게 2병? 어쩌다가. 2병. 보충역이었습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최초의 그 보충역 지금은 없어졌죠? 예. 그 당시 아마 두 번째 모집에 아마 제가 보충역으로 갔었어요. 누구누구가 2병이십니까? 예, 2병 손 들어보시죠. 손 예. 예비역 2병. 예, 손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백일섭 씨까지. 예. 나머지 분들은 뭐 병장도 계시고. 뭐 1병도 있습니다. 1병도 있고. 이야, 2병보다 조금 큰 소리십니다. 누구십니까? 1병. 최병찬입니다. 아, 예. 눈 들었어요. 자, 2병. 여기에 마음 많은 병장이지만 우리 네. 신윤주 씨는 병장은 병장이라는 거 네. 대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아셨죠? 그럼요. 예. 예.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예. 와. 어, 백일섭 이병 동작 그만. 먹히네. 그렇네요. 예. 네. 백일섭 씨는 근데 당시 아주 유명한 스타셨다고요. 부대 생활을 입대 하신 때. 예, 입대 예. 당시에. 예,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예. 그래서 유명세도 치렀다고요? 순박해가지고 또 고향 사람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또 그 우리 그쪽만 거시기 그쪽만 모이는데 거시기 그쪽만 거시기. 예. 아주 고향 말로 합시다. 예. 물론 예. 그 내무반 저 내무반장님들은 또 서울 출신도 있고 그랬지만 주로 예. 훈병들은 저 전라도 쪽 남도 예. 쪽으로만 모여 있었어요. 예. 참 순박했어요. 그리고 예.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은 예. 백일섭 씨를 어떻게 보셨는지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수득 대인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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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연예인들은 오기가 힘들었고 보기가 힘들었고 예. 우리 백일섭 씨가 와가지고서 예. 사단 전체가 전부 다 들떠있었습니다. 예. 아. 왜 그런 거니 사단 참부들도 또 계급 높은 사람들도 예. 또 아이들도 그 군대 생활이었죠. 인접 중대에서까지 보러 왔습니다. 네. 아~ 백일섭이가 왔디야. 그렇지. 바로 그렇게 했어. 예. 예. 그 충청도예요? 아, 모르겠어요. 맞다. 백일섭이 왔어. 가보자고.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근데 지금도 하나 의심한 것이 있는데 네. 그때 혼자 사격을 하건 네. 또 휴식시간에 드건 네. 그때 혼자 나무 밑에 앉아서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아. 이유가 뭐죠? 왕따인가 뭐죠? 아, 좀 쉬고 있었죠. 네. 아니 그리고 저 우리 그 분대 그 소대 그 우리 내무반에 있는 친구들이 예. 어려운 일은
지들이 다 하고 좀 빼주고 그랬어요. 어. 뒤로 밀어주고. 아, 특별 대우를 아, 좀 받으셨군요. 네. 네. 탤런트라고. 예. 아니 그게 그렇게 순박해가지고 예. 먹는 것도 챙겨주고. 네, 심지어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 당번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당시 뭐 제가 갈 때는 2월, 3월 그 추위가 좀 애린 듯한 추위죠. 예? 지금은 예. 5월입니다만. 애린 거라는 애린 것은 여기서 스며, 아주 스며드는. 맵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옷 속으로 그 애리게 스며드는 아. 그 추위. 파고드는. 파고. 네. 아, 파고. 파고드는. 어쨌든. 네. 하물며? 예. 네. 하물며.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울 때인데? 그, 우리 그, 저, 내무반 그 친구들이. 네. 그 이제 밥 타고 올 때 이렇게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예. 아마 그 당시 우리 중사님이 주셨든지 그래가지고 아. 다 나고 당번을 때 그 선임한사 좋습니다. 네. 예. 근데 백일섭 씨가 그 나무 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PX에도 참 그 상주하셨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권호상 병장님 PX에서 주로 백일섭 씨가 뭘 하시던가요? 박근영 씨가 나오는 그런 프로를 보고 있더라고요. 박근영 씨. 예. 예. 함께 같이 유심히 봤는데 이 백일섭 씨가 그 박근영 씨하고 그런 뭐 라이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라이벌 저 라이벌 아니 라이벌이 라이벌이 저 옛날에도 친했고 예. 지금도 굉장히 친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에요. 이제 탤런트로서는 예. 입대할 당시 누가 더 잘 나갔습니까? 그 당시 제가 조금 더 잘 나왔지. 자.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놀래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와, 30년 전의 추억입니다. 추억은 묵을수록 좋습니다. 예. 자, 그곳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선배가 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30년의 세월을 건너 맞잡은 선후배 간의 손끝에서 뜨거운 정이 묻어난다. 이야, 후배들하고. 그 시절 추억 속의 막사도 연병장도 사라졌지만 30년 전의 추억만은 더욱 또렷해진다. 사형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나는 춥다고 내복을 두 개를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도 많아. 한 번도 안 가고 한 번도 안 씻고. 나중에 저 훈련 받고 강주 가서 때를 미는데 한없이 나왔네. 30년 전 현역들의 최고 인기 군가 진짜 사나이. 그런데 당시 보충역들의 인기 군가는? 우리는 연호를 안 부른다니까. 우리는 향대 미군 노래 부르는데 향대 미군. 군가보다 다르군요. 네. 다시 한번 시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훈련을 해봤어요. 아들뻘 현역들과 함께하는 유족 훈련. 마음이야 현역 못지않게 잘 해낼 자신 있건만 나이는 모성이나 보다. 팔이 반대로 왔어. 혼자 틀려요 지금 혼자.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관님 목소리는 어떻고요? 향토사단이라서 아파트가 주위에 있어.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야? 뒤로 치침. 가장 편한 자세로. 30년 세월 차이를 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다. 또 엎드릴 건데. 이야. 유격대 조교 15. 한심 어쩐지. 세 칸 올라가라고. 세 칸? 유격. 나이는 먹어서도 세 칸 정도야 자신 있지? 이?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야? 밑에서 본다고 다른 애 그랴? 아 선배님 뭐하십니까? 소리 안 나요. 예비역 중에 최장신 김찬희 병장의 네. 도전. 이야, 예비역들의 체면을 살렸다. 스트라이크! 네. 네. 이어지는 토하 훈련. 예. 성공. 이건 기본이죠. 이야. 아이고 춘향의 그네. 아 절대로 실수로 떨어진 거 아니여. 실수 하려고 들어온겨. 드디어. 95kg, 94kg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못해. 여러와 같은 팬들의 성원에 다시 도전. 네. 나는 야 박수에 약한 달래들 되겠어.
알겠습니다. 속으로 낮긴 했지만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또 감격하는 거예요. 보고. 아, 보고 나니까 쉽구만. 이제서야. 자, 아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 비록 몸은 50대지만 대기만은 신학들에게 질 수 없다. 예비역대 현역의 참호격투 한판 승부. 하지만 젊은 혈기에 밀려 우왕좌왕 대책이 없고. 아이고 아이고 예비역 살려라. 아이고 인정사정 네. 없습니다. 밀어붙이기 불도저 작전. 네. 드립 내치기 보쌈 작전. 힘에서 작전에서 현역의 완벽한 황토인간. 안 되는군요. 황토인간. 아, 씨름했는가 봐. 지하가 씨름했나 보네. 안 돼요, 안 돼. 고중력 중대 예비역들의 보복 반격. 이야, 복수전. 2차전. 이래도 우리가 3점 예, 백일섭 씨 폼 나옵니다. 네, 네. 용차들이요. 현역이 깨어날 것인가. 도리공에 넣었던 정신력으로 재무장. 30년 전 군기로 재무장. 그 시절 정신으로 다시 밀어붙여본다. 아유, 힘든가 봐요. 그래, 이 맛이야. 아직은 늦지 않았어. 1대1. 마지막 3차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다른 사람 시켜라. 너무 잘한다. 약해지시네. 어쩔까? 내가 심판봐야잖아. 아, 심판은 내가 나랑게. 후배들의 응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선배들. 현역들과의 승부를 무승부로 돌리고 예비역끼리의 힘겨루기 한판. 네,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긴 쉬워도 들고 나가기가 더 힘든 백일섭.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장외. 여긴 또 어디예요? 장소를 옮겨서 수중 기마전으로 재격돌. 옛날 생각나시겠어요? 백일섭의 비장의 무기, 체중을 이용한 찍어 누르기. 찍어 누르기. 말이 무너졌어. 이야. 참 다양한 전법이 예, 나오는군요. 몸은 비록 세월이 흘렀음을 숨기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흘렀던 그때 그 시절 청춘으로 돌아가는 예비역들이다. 옛날 그 요령이 생겨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시원합니다. 저 30년 만에 참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같은 분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예, 백일섭 선배님이 아주 무겁지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진정한 용기와 패기 그리고 전우애가 넘치는 이곳. 선배들의 젊음을 간직한 마음의 고향인 이곳. 조국을 사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영원한 충장인 선배가 간다.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윗옷을 벗고 함께 네.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네.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민망스럽네요. 왜 그래요? 그 배꼽이 특이해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자, 이변순 원사님, 꽤 오랜만에 참 그 부대로 가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유일하게도 과거 30년 전에 그 두 군데 야전 변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실만. 그 야전 변수가 많이 없었다면은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뭐. 어딘지 네. 완전 현대식 2층 건물로 지어져 그렇기 때문에 저 그 당시 30년 이제 조금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 내무반 후고 지금 내무반에 가봤더니 모텔 정도 돼요. 그러죠. 네. 모텔. 아, 그래요? 괜찮은 요관 정도. 아, 모텔을 많이 출입하셨습니다. 아, 현역 시절엔 좀 날렸습니까? 날려 뺐었어요? 어떻습니까? 엄청 똑소리 났죠. 똑소리야. 근데 사다리 오를 때 되게 손도 안 닿아요? 그게? 예, 네, 그거 진짜 될 줄 알고 팔딱 뛰었더니 안 되는데. 그 웬만한 사람 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네. 그냥 망 같아서는 펄딱 뛰어서 금방 닿을 것 같아서 네. 큰 소리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옛날 기분대로 안 되대요. 네. 근데 나는 펄쩍 뛴다는 얘기 들어왔어도 펄딱은 또 어디서 펄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그 훈련할 때 실력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가라면은 뒤로 자양하면은 우양하고 우양하면 네. 자양하고 뒤로 돌아가면은 네. 거꾸로 들고 팔다리가 똑같이 나가는 예 많이 썼죠. 가끔 있죠. 예 많이 있죠. 백일섭 씨도 수족 동시 조금 나았죠. 조금 나았다는 거. 그렇다면은 네. 확인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좀 잘했다고요? 예. 네. 나오십시오. 강정원 씨 두 분 나오시고 열주야 차례 앞으로 갓 하나 바로 저 현상입니다 지금. 뒤로 돌아 갓 우양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앞으로 왓 앞으로 와, 와. 앞으로 와서 나 또 처음 들어봐. 네, 네 박수. 예. 네, 저 구룡 붙인 거에 대해서 자꾸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앞으로 앞으로 가지라는 소리 들어도 앞으로 와 처음. 그것도 새로 개발돼야 될 새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참호 격투할 때 보니까 김수득 대위님이 심판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근데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찬익 병장님. 아, 그래도 장교가 봐야죠, 심판을요. 네. 김찬익 병장님은 지금 KBO 심사위원장이세요. 심판위원장. 심판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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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상해도 군대 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때 굉장히 악질 중대장이었어요. 네. 아 왜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같은 그 지휘관들 중대장님 같은 분들이 사병들한테 잘해준 지휘관인데 네.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아. 지금 참. 이 말씀을 듣고 어떠십니까? 아니요. 네. 저 그냥 반대로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막상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훈련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뭐 잘하는 거 없습니까? 그 부대? 중장 부대 자랑에 대해서는 더할 말이가 없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그 악명 높은 그 북한 잠수정을 네. 유일하게 이 그 이렇게 끝까지 추격해서 나포를 했던 것. 바로 이 북한 반잠수정을 발견해서 격침시킨 지금 그 부대다. 네. 그 긍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자, 예비역 여러분도 그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그 반잠수정 격침 쾌거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북한 반잠수정 격침에 수군을 세운 중장부대 후배들을 만나러 여수시 앞바다로 왔다. 중위님은 훌륭하게 생각하셨어요? 평생에 훈장 누가 바꿨어요? 저 특진호가 2등으로 된 거예요 그냥? 최초 발견부터 반잠수정 격침. 이들과 서초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후배들 모습에 선배 예비역들의 가슴은 마냥 든든하기만 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반드시 싸워 지켜야 할 진지라는 전투의지를 보여준 중장부대 용사들. 그날의 숨가빴던 현장으로 가본다. 폭풍전의 바다가 더 고요하다고 했던가. 어째 한가롭게 즐기는 병사들 앞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새로 부임한 소초장 이상훈 소위 눈빛이 이곳은 철저히 없는 GOP다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해안경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가장 세심하고 최대한 꼼꼼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훈 소위의 훈련 전술. 아지파 패스! 네, 맞습니다! 간첩은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돼 있다. 맞다! 누가 지금 간첩이 왔다 그러기는? 철저 없는 지역에서 이들만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엄마, 다시 시작이라거라! 백만 마흔아홉 백만 신 정말 피나는 훈련이 있었군요. 지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킷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서킷 트레이닝이라니요? 바람보다 빠르게 믿거나 말거나 그들의 훈련은 그렇게 계속됐다. 바람보다 빠르게. 벌써 사람 구호가 시작된 지 3시간째. 얼마 안 남았다니까. 1시간이건 3시간이건 이소희의 한결같은 대답. 조금만 더 가면 돼. 낮이건 밤이건 이들의 체력 강화 훈련은 멈추질 않는다. 괴선방에 출동했습니다. 해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5분 이내 신속하게 출동하는 선박 확인 기동팀. 이들은 매 순간순간 한치의 긴장도 풀지 않는다. 나 지금 여수로 옮겼어. 고기 빼.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실전 같은 훈련. 훈련은 곧 전투인 것이다. 야간 감시장기에 괴선박이 감지되고 다시 괴선박을 최초로 발견한 김태환 이병. 출동이다. 사장님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두 나서는 서초원들의 숨은 공로. 그리고 육해공 합동작전은 최초 발견 7시간 만에 북한 반잠수정 격침의 성과를 이룬다. 네. 오히려 실전에는 침착하게. 네.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의 의미를 아는 자랑스런 젊은이들. 이제 휴거층이 흩을 충장 부대가 있는 한 해안 경계 이상 없다.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용장 밑에 용감한 병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저 근데 예. 참 정말 김태환. 저 사병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 눈에 포착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야 그때 화랑부공 원장 탁 받고 예. 포상휴가 헬기 투투투투투투 이거 타고 갈 때 그 기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같이 느껴보게 기분. 이 꿈이라면 예. 다시는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아, 솔직한 마음. 항상 그 부모님과 같이 헬기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예. 항상 부모님 속만 썩이다가 오래간만에. 좀 큰 효도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서 그 장남으로서 아들로서 항상 좀 흐뭇했고 네. 기뻤습니다. 근데 그 소대장님이 멋진 분 아니십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곳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침투 위협이나 그 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위치한 소초 중에서 침투하기 좋은 곳 예, 예. 그런 소초 중에 하나가 저희 소초였기 때문에 예. 저희 소초는 이미 준비된 소초였었습니다. 이야 아, 준비된 소초 멋집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예. 저 헬리콥터 타고 휴가도 함께 가셨습니까? 예. 장교님들도 휴가 갈 때 그렇게 좋으십니까? 저는 육군 2등병부터 예. 아마 저 맨 위에 계신 모든 분들까지 휴가는 예. 모든 얘기 다 소중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헬리콥터를 타고 휴가를 하여튼 얼마나 좋으십니까? 네. 김태환 사병 네. 정말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지금도 효자로 계신데 네. 네. 하여튼 뭐 부모님 속을 썩이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무장 공비 속을 완전히 썩여버렸어요. 네. 계속해서 하여튼 침투하는 그것들을 속을 썩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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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음과 존경으로 서로 훈련시키고 그것을 믿고 따른 그런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낳는데 예, 충장군대 장사병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문에 네. 마음 든든합니다. 보도를 봤을 때 나 근무하던 부대다 이거 알으셨어요? 아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 장소가 제 고향입니다. 아, 글쎄요. 그렇죠. 여수. 거기 예. 참 맑고 좋은 해역이고 그 격침된 데가 그리고 그 조금 뭔지 그 갓김치로 유명한 그 동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지금 요시대 때 가면은 요쯤 예. 가면은 고등어 그 회를 먹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아유, 예. 고등어. 근데 초장 초장이 아니고 간장 그 양념 간장에다가 하여튼 취향대로 먹읍시다. 네. 고등어는 그 양념 간장이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에 저 그 현장을 저 보고요. 네. 꼭 전방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쪽 38선 이쪽이 거기만 전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인천은 전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네. 지금 그 위치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쪽 북한하고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 돌아가면 공해상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고 예. 참 그 전후방의 개념이 달라졌다. 달라졌죠. 예, 그렇죠. 아, 그 인간들하고 친구입니까? 그 친구들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사병들은 진짜 훌륭해요. 훈련도 잘 받고 자질이 우수한 사병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저 김찬익 병장 얘기를 터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만은 재밌는 일들을 모아봤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졸병 수정. 1970년 당시 청춘 스타로 안방극장을 주름잡았던 백일섭이 고중역 중대에 입소하고 저 보자. 엄마 근데 저 양반 나으리 누구여? 똑바로 붙어라! 아따 이거 냅두셔. 나가. 전주희가 3대 독자라니까. 뭐야? 난 12대 독자죠. 69명! 101! 마음만 환장하거든. 치지 마셔. 치지 마셔. 뭐시? 니그들은 짧은 만큼 강하게 받아버려야 돼. 이거 뭐라고나 초벌어야 확 때려버렸어 나를. 왜? 내무반장 후련병을 치네요. 커버로. 형님 엄마. 왜 이럴까? 아, 큰상님 친구 키스 형님 아니죠? 형 친구야? 아니 저게 사돈의 팔촌 동네 이장집 큰형에다 숙부산촌 이모부터 승마공까지 아이고 강토사단 훈련소 이곳엔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전우회가 있었다. 전우가 맞네요. 앞으로 다시 어메 숙부님 아 왜 그러시오? 그래도 명색이 조견디. 아 조금 한 번만 봐주셔. 제대로 달란가 모르겠어요 전우가. 월무보 그게 아니고 우리 숙부가 있어갖구나. 숙부 달라. 어? 백일섭이 아이가? 어. 아, 이거 봐봐, 나 사진 한번 찍자. 인기 스타 백일섭과 사진 한방 출연은 오늘. 우와, 어찌저리 어쩌리 이 나를. 사진 한번 찍는 게 백일섭의 명성 탓에 우린 발바닥에 땀나도록 털고 닦고 쓸어야 했다. 먼지 하나도 용납치 않은 내무반장. 괜찮아. 오자 성남들. 내일 로프시 나오는데 오신다는데 평소 겁나 깨끗이 해보자. 보충역 중대 내무반 바닥에서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었다나 어쨌다나. 군인의 생명은 사격이 아닌가. 백발백중 명사수로 이름난 백일섭 훈련병. 네. 대단합니다. 우이 우찌질이 잘한다뇨. 아주. 한편 총만 잡으면 사시나무 따듯 온몸이 벌벌벌 떨려오는 훈련병. 귀엽고 사고를 치고 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숙부님 정말 너무 오십니다요. 아 조카 체면 좀 살려주셔. 사돈 괜찮소? 사람까? 숙부건 사돈이건 사격장 군기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사진 한번 찍자. 야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 저 상황에서도 원님 덕에 나팔군다고 인기 스타가 이럴 땐 조그만 그려. 백일섭이가 스타는 스타여. 그려. 훈련 받다 휴식하다. 다시 훈련. 이것들 보시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똑바로 한번 해보자께. 그간의 어설픔은 모두 접어버리고 우리도 제대로 한번 폼나게 해보자고. 이 늠름한 육군 보충력들의 변모된 모습 우리도요 한다면 한다니까요. 잘 키운 보충력 하나 열 현역 안 부럽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향토방위의 꽃 보충력들. 이제는 뭐 자세 나오네요. 이상 없다. 네. 그 이름도 당당한 보충력 우리가 간다. 예. 이분도 어마어마해.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어. 성진은 참 더러운데. 이게 웬 날벼락? 악동 의무병 김찬이? 네. 어이 이리들 와 보더라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둘이 하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는 동전치기. 이 바닥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김찬익인데 어째 상대가 껄쩍지근. 흐유. 팔도 안 나가는 환자하고. 아주 수고하네. 그러면 수고. 그렇지 심포를 그렇게 쓰니 이런 인간 격치기 얼차려 할 만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강한 몸으로 병원 약국 근처도 안 가본 김일병이 의무병으로 근무하는데 이게 어디다 대는 거야? 뜨아! 자동으로 발사되는 인간 벽치기! 또 합니까? 아니야, 배 아프단 말이야. 하늘은 공평도 하시지. 그 동전치기 방해하던 분이다, 이거야. 배 아프단데 무슨 설사촉진제? 김일병 지금 제정신이여? 야 이거
아무거나 맞아? 잘 쉬어야 된다. 아이고, 왜 이리 젖노? 왜 이리 젖노?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김일병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데. 아이고, 어쩐디야. 아, 고생 쪼가 아, 하셨겠어. 이건 좀 과장입니다. 안녕하십시오. 군의관이 없는 그물 이용해 의무대 주인 행사를 하는 김일병. 때마침 김일병의 시험 대상이 되는 두 사람. 자네 어디가 벗었나? 머리 아픈데 못 봤어. 자네는? 배가 아파. 배가 아픈데 빨간 약을. 소독약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너 쉬운데? 야, 어디가 이상한 환자가 왔어. 왠지 예상은 병은 아닌 듯하고 만능 물파스의 효능도 없고 그렇다면 만능 소독약으로도 해결해볼까 했건만 사단께 3년이면 흉어를 읊는다고 했겠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의료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사제 소화제. 그래 먹어봐 먹어봐 그래 난 너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두 번 했으면 그만했어야지. 돌팔이 의무병 사고 쳤고 사고 쳤어. 김일병 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소. 큰일 났네. 그 뒤가 어떻게 됐나?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디. 엄마, 저것이 누구야? 아까 그 병사. 반지! 물파스를 발라줄까? 소독약을 발라줄까? 병사 괴담. 엎질러진 물이니 후회한들 어쩌겠나. 제발 사람만 돌아와다오. 김일병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또 뭐여. 나 도깨비도 아니고 으아 김은희 은희 은희 괜찮으세요 은희 이거 미연 성지요. 김일병이야 김은희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나한테 잘했구나. 지금의 의무대에선 전설일 수밖에 없는 돌팔이 이야기. 김찬익 병장님, 요즘도 머리 아플 때 물파스 바르시오. 아, 이건 정말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절대 아닙니다. 네. 군에 그 가족이 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 절대 걱정 마십시오. 절대 걱정 마십시오. 이건 옛날 얘기고 김찬익 병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와. 아니 그 김찬익 병장님 네. 머리 아플 때 물파스, 배 아플 때 소독약 정말 사람 잡을 뻔했어요. 예. 아니 그때는 그 대간첩 작전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기간 그 군의학교 나온 진짜 뭐입니까? 유생병이죠? 네. 유생병이나 선임마 사님은 예, 저보다 작전을 나가가지고 저 혼자 네.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돌팔이만 남았어요. 예, 돌팔이만 남아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행정병과였습니다. 네. 근데 아파가지고 오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근데 약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줘야겠는데. 근데 잘못 줬다가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먹고도 배탈이 없는 네. 소화제나 이런 걸 주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사람 심리가 그런가 몰라도 의무대 갔다 와서 약을 먹었다 하면 좀 나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소화제 검정 거 그 그때는 검정 소화제였습니다만 그걸 갈아 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그 내무반원들도 그런 약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시는 건가요? 야 고향옥이 어쨌니 그때? 너도 한 번, 한두 번 먹였지? 고향옥 병장님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 제대할 무렵에는 부대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의무병도 아닌데 편하게 있으려고 의무대 어떻게 알아서 근무를 했거든요. 완전히 아, 돌팔이에요. 네, 완전 돌팔이에요. 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예. 좀 실수로 엉터리 처방을 했던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시죠. 예. 네,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그 네. 저보다 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쫄병이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텔레비전을 네. 시청하고 계실 테니까 그분한테 예, 직접 한 말씀. 그 쫄병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예. 사과드립니다.
예. 근데 정말 한 내무반에 뭐 숙부, 형, 친구,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 있으면 그 내무반장님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김태봉 병장님 힘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엄청 그 저 서로 안다고 여리저리해서 부탁하고 하다 보니까요. 예. 내무반장이 머리꼴치가 아파갖고 어떻게 기합도 못 주고 빼줄 수도 없고 빼주장이 다 빼주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내 밑에 쫄병들이 있어요. 병들. 시켜갖고 네게 알아서 해라 해갖고 그쪽에다 훈련 신나게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훈련 잘 해갖고 아주 용감한 병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백일섭 이병님. 예. 훈련 제대로 다 받으셨죠? 그럼요. 다 받고 그 당시 6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 무슨 드라마를 KBS 실화극장을 그때 했었는데 예. 제가 더듬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더듬는 역할을.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훈련 받으러 가는데 마침 우리 그 저 더듬이가 있었어요. 예. 저 화수는 친구들과 원래 더 말 더 듣는 구례 친구들 뭐 그 친구가 아홉인가 그거 아홉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더듬어하고 소리가 안 나요. 예. 이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막 웃으니까 접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막 접어올 때는 저를 빼주시다고 하도 웃으니까 좀 뒤 나가 있으라고 나가 있다가 끝나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 참 잊을 수 없는 게 또 저도 글씨를 잘 못 쓰고 그러는데 글을 전혀 몰라가지고요 고향에다 편지 좀 써주라고 덜어 있었죠. 예,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편지 많이 편지도 써주고. 많이 써주고 대필. 또 아니 그 친구한테 편지도 많이 왔었어 가지고 저녁에 읽어보기도 하고.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꼭 무슨 커피숍에서 두 분 만나신 것 같아.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네, 자 이쯤에서 현역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름하여 지금 병영에서. 김모 병장의 훈련병 시절. 견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찰리방 미용실에서 2년간 조수 생활을 하고 기자로 뽑히면 편하다는 말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김모 훈련병. 개털을 깎았건 커트를 깎았건 보라 이 당당한 이발병들을. 머리도 이발소에서만 깎았고 머리 털라고 미용실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게 누가 그런 거고. 급한 대로 실전에 투입된 이발병들. 사실 난 개털도 깎아본 적 없어. 나도 그래. 아재는 개편이라고 하지만 엉터리 이발병들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손가는 대로 깎는다고 깎았건만 결과물은 늘 한결같았다.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다. 우리가 누군가 전회로 똘똘 뭉친 이발병들이 아닌가. 멋있어. 다 도망가. 서로 안 깎고. 완전히 연구됐습니다. 돌들이 작당을 하고 나를. 아! 온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머리카락은 왜 그다지 많은지. 아, 파기는 얼마나 남았어? 누가 감히 이발병을 땡보직이라고 했던가. 진짜 머리카락이 온몸에만 묻어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진짜 쌩고생했어 쌩고생 정말로 뭐 심심한데 TV나 보자. 아 저거 때문에 어떡하려고 그래. 아 괜찮아. 엄마 좋은 거 마침 엄마 이쁜 거 그 머리야 새둥지가 되건 땜돌이 뚫리건 아랑곳 없이 TV 화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데 깎이는 사람이나 까는 사람이나 달콤한 미혹의 순간도 잠시 복사조교의 등장이 있었으니 이들 멋쩍은 거야. 아니 머리가 더 웃기다니까. 그날따라 시간은 왜 그리도 터지게 만다고 국방부 시계 건전지는 다 달았는지 돌고 돌고 또 돌아도 한이 없었다. 그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빽빽을 돌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그날 밤
동기들 머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고 너희들 당해도 싸다 싸! 물 먹은 솜처럼 늘어진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건만 아무리 힘든 얼차려도 망가진 동기들 머리도 그녀 생각만 하면 잠자리가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다나 무라나. 참고로 네. 본인의 그 희망도 있고 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예. 자꾸만 옆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바람에 네. 아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럼요. 거의 완벽한 네. 모자이크 처리였어요. 네. 그렇죠. 예. 잘 몰라보겠는데도 알겠더라고요. 김원영 병장 가해자 여기 어디 왔습니까? 아 지금 머리를 거의 네. 향으로 향하고 지금 예. 저도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처리해드릴게요. 예. 자 모자이크 처리 네. 큐 됐습니다. 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네. 자 고개 예. 들어보세요. 예. 예, 예. 들어보세요. 네, 네, 처리됐어요. 됐습니다. 네, 처리됐잖아요. 예, 예. 네. 된 겁니까? 예,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 어쩌자고 그 남의 귀한 집 그 아들의 머리를 엉망진창 2판, 4판으로 만들었습니까? 보다가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예. 침 흘리는 애들도 있고 막 머리 위에다가 머리도 아무 때나 다 깎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조교가 딱 들어닥치는 바람에 네. 다 당황하고 얼차를 받게 됐어요. 처음엔 조교 온 것도 몰랐고. 예. 예. 지금 고개를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모자이크 빠지니까. 그렇다면은. 예, 김원영 위원장한테 또 머리를 그렇게 까치집으로 당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고개 숙이시고, 고개 숙이시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 하나, 네. 둘, 셋. 네. 자, 고개 드시고. 네, 네. 아, 고개 드니까 바로 자동으로 내려가고. 네.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모자이크 네. 처리는 제 얼굴에만 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잘 깠습니까? 지금은 미발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하여튼 뭐 충분히 응징을 네. 받은 것 같으니까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배가 고플 때 밤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남의 철로 밑에 있는 빵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사정없이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네. 하여튼 추억의 일담이었습니다. 네. 자, 현역병들이 고향에 보내는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통신 조교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밑으로 로비 활동까지 가면서 PX 다 모셔다 줬건만 폼이 안 난다고 잘라버리더니 유격장 와서는 저 강 건너기 내가 완벽하게 끝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도학 완료를 도학 끝이라고 했다고 그냥 물속에 풍덩 빠뜨리게 너무한다 진짜. 네가 자세 얼마나 잘 나오나 보자. 보고 21번 빼면 도와줍니까? 하긴 말도 도둑 되잖아. 어, 예.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상 유격! 이래서 도격하겠어? 유격! 도격하겠어? 유격! 안 되겠지? 유격! 아, 대답이 왜 유격을 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할 때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네.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선생님께 감사하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께 종유아 꼭 아빠가 26일 때 건강하게 재배할게. 그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 결혼한 사랑한다 희 엄마 열심히 살아 파이팅. 저는 이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랬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날 제 아기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태어날 아기한테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들어줬어요. 예. 앞에 들어주고 나왔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할머니! 야, 어렵다. 예. 그렇지, 아무리 심심하시고 그러시더라도 할머니가 병무청 소설계요, 국방청 소설계요. 어떻게 손짓을 군대 보냈대? 예, 입대하기 이틀 전날 영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휴가 가면은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아, 좀만 늦게 참으세요. 영장을.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고. 그러면 예. 네가 내가 언제 네 군대 가기 전 이틀
난 딸은 요즘 나이 아이가 돈 있는 사람들 전부 군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제피 들어가고 야다인데 나는 돈 있어도 돈 있으면 너를 돈을 써가 빨리 보낼 생각을 하지 빼지는 못한다. 보낼 생각을 하지. 좀 더 이따 갈라고 한 번 일찍 보내가 미안하다. 복원 미안하다. 현정아 하늘 아. 미안하대. 네. 미안하대. 휴가 때마다 나가시면 성민아 이번에 또 동사무소에 또 일거리를 얻었다. 그 일에서 너에게 또 용돈을 줄 수 있어서 참 마음이 깊구나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응어리가 집니다. 어머니 저 항상 믿고 항상 사랑해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대니까 눈물이 나는데요. 저 이렇게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확실히 돌아가신지 잘 모르니까 이거 보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꼭 집으로 돌아오시고 아버지가 집에는 안 계시고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과 마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 부모님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말입니다. 제 걱정하신다고 돌아가실 때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신 부모님 이제 걱정 안 하시고 눈 편히 감으셔도 됩니다.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웃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참 가슴이 메이는군요. 백일수 씨도 그러시죠? 또 저세 병영통신 보시고 후배들의 얘기를 보시고 근데 참 뭐 아버지 하늘이라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네. 그런데 진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가 하는 것과 달리 참 네. 사는 맛이 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사는 이야기가 예.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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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근데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역시 그 가족의 이야기, 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선생님에 대한 은혜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아까 그 곽상용 일병인 이병 일병? 어. 일병. 아 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길러줬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예. 누나 세 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누님, 누님들이. 예. 어머님 역할을 누님들이 하셨겠네요. 예, 어머님이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유.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네. 네. 그 뒤에는 그러니까 그, 누님들이 부모님을 대신했다. 네, 고등학교 저 올라가면서 누나들이 저 학교도 벌어서 아. 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어떨 때 제일 생각납니까? 어버이날 같은 날, 그런 날. 아. 누나들이 어버이날 보고 싶다. 거의 부모님과 같은. 이 씩씩한 병사들도 네. 아, 내면에는 또 이런 사연들도 다 있고 그렇군요. 가족 얘기를 하면 네. 그 정말 그 구령 높이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요. 예. 자, 30년 세월을 두고 선배와 후배가 만난 자리인데 충장부대 선후배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백일섭 씨, 오늘 후배들과 함께했던 자리 어떠셨는지 한 말씀. 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예. 또 제가 생활한 데는 주로 이 방송국 근처 아닙니까? 이렇게 군복 입은 사람도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예. 이렇게 많은 또 후배들 보고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반만 지금 시절보다 좀 반만 좀 돌아갔으면 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예.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육군 총장부대 예비역 여러분과 현역 여러분을 모시고 TV 내면 신고합니다.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 선후배 여러분이 만났던 이 따뜻한 자리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국방송